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2023년도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호랑이띠 분들 2023년도 자 조심하셔야 될 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운세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이건 이제 내 진짜 친했던 사람, 내 주위에 내가 믿었던 사람들과의 사소한 언행으로에 대한 뭐 언쟁, 그리고 싸움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좀 예민해진 부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예민해진 마음 때문에 내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심을 해두시고 조심을 하시면 이것 또한 피해갈 수가 있겠죠. 자, 1998년생 무인생 분들 2023년도의 운은 자, 힘들고 바쁘다고 해서 지치지 마시고 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삶에 지쳐서 내가 여태껏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다른 애들은 이 정도 올라가 있는데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지? 그래서 또 세월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또 부모님도 원망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런 이제 지치고 좀 무의미한 그런 삶을 다 뒤로 하시고요. 접으시고 자 이제는 즐겁다. 오히려 나는 바빠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여가면서 건강도 챙기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런 시작을 가지세요. 2023년도는 이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신다 보면 3월달이 가고 5월달이 가서 보면 아 그래 내가 여태껏 참고 견뎌오고 그리고 또 열심히 남들보다 진짜 잠 안 자가면서 일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온 게 다행이다, 잘했다 이 생각이 드실 일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이 순간에 모든 걸 다 내팽겨치고 포기한다라는 생각이 앞서서 계속 있다라고 하면 2023년도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걸 그것 또한 만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느껴보질 못합니다. 우리가 암만 맛있는 음식 있어도 말로만 들으면 뭐해? 먹어봐야지. 맛을 알죠. 그죠? 고기도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먹어봐야지 제 맛을 알죠. 그렇듯 98년생 범띠분들 자 기회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부지게 다지시고 2023년도를 맞이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남들보다 늦다고 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런 개념은 지우셔야 됩니다. 왜? 남들보다 늦더라도 더 많이 더 크게 행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2023년도 본인들이 원하시는 만큼 또 노력하는 만큼 내가 얻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두시고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6년생 병인생 분들 2023년도에는 특히나 귀를 쫑긋 세우실 적에 뭘 조심해야 되냐?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기수, 관제수도 들어와 있고 다른 사람 말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손재수,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네, 내 주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게 그래야 후회도 없고 남 원망하실 일도 없습니다. 내 주위를 살펴봤을 적에 뭐가 있냐? 내가 믿었고 따랐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신을 할 수 있고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줄 일이 있다. 그러니까 2023년도는 조심해야 될 거.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속마음 같은 거 드러내지 마시고요.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밀로 간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는 하루하루 모든 분들 다 그렇겠지만 계획대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거나 뭔가에 이제 벗어나는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운기 자체도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시다 보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씩 이제 성과를 이뤄갈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지겠지. 그럼 어떻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심하셔야 될 거. 잘 된다고 경고망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더 겸손한 자세 유지하시고, 더 조심조심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더라도 하시고, 문서 계약을 하시더라도 하시고. 왜냐? 이제 병인생 분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문서의 이동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앞으로 된 문서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꼭 그때 당시에 어느 쪽으로 가서 문서를 잡아야 좋은지, 내가 어느 방향이 나한테 생해 주는 방향인지, 어디로 가면 안 좋은지 이런 거를 꼭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시고 택을 하시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해를 안 보시겠죠.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쁜 이런 일상 속에서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채워가고 금전적으로도 채워가고 사람은 이제 조심할 거 가르쳐 드렸죠. 이런 삶 속에서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 마음에 이제 여유 가지시고 내 주변 사람 잘 챙기시고. 내가 너무 잘 나가다 보면 좀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소소한 부분까지도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가족, 뭐, 내 친구, 이런 것도 이제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병인생 분들이 2023년도 문서의 이동 변동, 계약, 뭐, 이전, 확장, 이동, 변동 다 포함이 됩니다. 74년생 갑인생 분들, 74년생 갑인생 분들에게는 2023년도에는 이별 얘기가 나오고, 또 뭐, 공방, 부부지간에는 떨어져 살게 되거나, 그리고 뭐, 가족, 분들, 뭐, 부부, 이별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이별을 할 수가 있는 일이 생기고, 또내 주위의 사람들과도 사소한 오해로 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인연줄을 끊어야 될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좀 외로운 한 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리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서로도 조심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또좀 양보하고, 말조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일을, 아예 안 겪는다기보단 좀 이제 비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갑인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로만 붙는 성향이 강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쟤 진짜 너무 고집이 강해. 이런 말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이런 마음을 좀 굽히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평탄하고 좀 남들이랑 생활할 때 융화가 더잘 되고 불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사람과 타협을 하거나 가족 간에도 똑같아요. 작은 일이라도 진짜 조금의 거짓말이라도 없이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진행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본인이 그게 더 인정을 받고 나한테 더 덕이 돼서 돌아올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꼭 꼬집어서 그건 아니야. 왜? 갑인생 분들 좀 고지식한 면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시시때때로 다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남들 앞에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싸주고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더큰 무리를 끌고 가셔야 되고 하실 일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의 포부가 점점 그릇이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게 2023년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남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자격이 있냐, 자질이 되냐, 이 판단이 쓰게 되니까, 마음가짐을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좀 여유로움을 갖고, 나만의 틀을 좀 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본인 스스로도 마음의 평정과, 그리고 또내 주위 사람들, 그리고 내 편, 이런 게 확실히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수월하고
힘이 든든해지겠죠. 이거 하나라도 2023년도에는 큰 업적을 이루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 내가 혼자 단독으로 참그 생각하는 자체만이라도 외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해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가는 그 자체도 괴로움이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갑인생 분들,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 주위 사람과 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내 자리 매김을 할수 있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950년생 경인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이동 변동수가 있습니다. 이동 변동이라고 하면 내가 집을 이사 갈뭐 운도 있고, 문서의 이동 변동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손들한테 문서를 넘겨줄 수 있는 거, 뭐 상속, 증여, 이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가실 때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내가 이사를 갈 때, 갈수 있는 방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남쪽, 서남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동북간에 있는 곳으로만 이사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방위를 가르쳐 드린 이유는 이동 변동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사방위 잘못 선택해서 가시면 몸으로 치는 관세, 그리고 쓸데없이 집안에 우환이 끓거나 돈이 나간다거나 이런 이제 안 좋은 애군들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영상을 보시고 2023년도에 이동 변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방향으로 옮기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방향은 안 돼요, 선생님,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명화당 처녀보살한테 따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동을 하시면서 집에, 그리고 이동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집에 손을 대실 일,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그럴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집에 손 대실 때 함부로 대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이 부분 또한 인테리어나 집에 뭐 벽지 하나를 고치는 거, 못 하나 박는 거, 이것도 다 동토바람에 애군 액살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명화당 처녀보살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셔서 어떤 방책, 비방을 쓰시고 하시는 게 나중에 더큰 일을 막아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인생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수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떤 묶여있던 돈으로 보상이 되고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몸수로 치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될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염두를 해두셨다가, 아,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꼭 의논공론 하시고 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호랑이띠 분들도 2023년도 시작의 지점에서 준비 잘 하셔서, 내가 조심할 거 조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또한 해의 목표가 또 틀려지고 흐름 자체도 바뀔 수가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과 또 즐거운 생각 많이 하시고 계획 잘 세우셔서 1년 12달 365일 하루하루 무탈하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